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91cm라는 큰 덩치지만 놀라운 스피드와 민첩함, 양발을 도로 사용할 줄 아는 만능 슈터, 스스로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 골을 만들어줄 줄 아는 괴물, 2020년대 가장 파괴력 있는 골잡이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젠 완전한 육각형 선수가 되어 다시 첼시로 돌아온 황소 로멜루 루카쿠입니다. 1993년 5월 13일 벨기에 서부에 위치한 도시 앤트워프에서 태어난 루카쿠는 사실 파산을 당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루카쿠는 며칠이나 똑같은 빵과 우유를 먹어야 했고 우유가 모자랐을 땐 물에 섞어서 먹었을 정도. 학교에선 흑인이란 이유로 심한 인종차별까지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축구 선수 출신이었지만 커리어 막바지에 이르러 수입도 변변치 않았죠. 한때 심했을 땐 TV도 보지 못했고 2주간 전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안 나와서 어머니가 주전자로 물을 끓여주기까지 했죠. 그게 당시 루카쿠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카쿠는 어떤 불평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것이죠. 6세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던 루카쿠는 자신 스스로에게 축구선수로 성공해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소년들이 축구를 즐기는 것과 달리 루카쿠는 매우 진지하게 축구를 여겼고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살이 되어서 덩치가 좀 더 커진 루카쿠에게 다른 학부모들의 질투가 이어집니다. 몇 살인지 어디 출신인지 나이를 속이는 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어린 루카쿠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분노에 차올랐고 벨기에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차별은 루카쿠에게 어찌 보면 성장 동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2살이 된 루카쿠는 34경기에서 76골을 터뜨릴 정도로 뛰어난 유망주로 성장 중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빨리 프로 선수로 뛰고 싶어 몇 살 때부터 뛸 수 있냐는 말에 16살부터란 얘기를 들은 후 루카쿠는 16세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안더레우트 19세 이하 팀이었던 루카쿠는 벤치 신세였지만 2009년 5월 13일 그의 생일날에 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루카쿠의 데뷔 경기는 공교롭게도 안덜레흐트의 우승에 달린 플레이오프에서 하게 됩니다. 9번을 좋아했지만 당시 유수 선수는 30번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3 더하기 6, 9번을 생각해 36번을 답니다. 그리고 후반 63분 교체 투입으로 꿈에 그리던 데뷔를 이루어냈죠. 안덜레흐트는 이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패했지만 이듬해 리그 우승에 성공을 했고 루카쿠는 무려 15골을 기록합니다. 벨기에 리그 득점왕이었고 곧장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감독 딕 아드보카트는 그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루카쿠가 17살 때 일어난 일이었죠. 벨기에 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자 2011년 잉글랜드의 첼시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쓸어담고 있던 첼시에게 어린 루카쿠는 투자의 대상이었습니다. 투입된 금액은 무려 160억이나 되었습니다. 루카쿠가 첼시를 선택을 한 것은 9살 때부터 프리미어리그를 봐왔고 2000년 9월 23일 맨유전에서 지미 하셀바인크가 환상적인 발리를 성공시키는 것을 보고 첼시의 완전 매료가 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후에 16세 때 수학여행으로 첼시의 스탠포드 브릿지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마음을 굳힙니다. 첼시에 이적하기 전에 16세 때 이미 첼시 기념품 샵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구입한 루카쿠였습니다. 그러나 10대 루카쿠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주전자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첼시엔 토레스, 아넬카, 드록바, 스토리치 등 너무나 많은 공격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2012년 웨스트 브로미치로 임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에서 리그 17골을 넣으며 2013년 최고의 임대생으로 이름을 높인 루카쿠였지만 신인 감독 무리뉴 감독은 루카쿠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과 루카쿠의 궁합은 이때부터 이미 맞질 않았던 것이죠. 결국 루카쿠는 2013-2014 시즌 에버튼 임대를 통해서 16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본 후 2014년 7월 아예 에버튼으로 474억에 완전 이적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루카쿠가 팀을 떠나는 건 첼시 루카쿠 본인에게 모두 윈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때부터 무리뉴의 축구를 보고 자랐던 루카쿠와 루카쿠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랬던 무리뉴 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고 다만 선수와 감독으로 궁합이 좋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루카쿠는 에버튼 완전 이적 후 리그 10골에 그쳤지만 결코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로파에서 9경기 8골을 몰아치면서 팀을 16강에 올려놨더니 말입니다. 이는 당시 유로파 득점왕
에버튼이 디나모키프 원정에서 5골이나 내준 것만 아니었다면 에버튼은 4강도 누려볼 법했습니다. 물론 당시 에버튼은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도 맞물려 있어 흔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에버튼이 강등권 탈출에 성공하고 맞이한 2015-2016 시즌과 2016-2017 시즌, 루카쿠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합니다. 특히 2017년엔 리그 25골을 넣으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이렇게 골을 많이 넣었지만 득점왕은 29골을 넣은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루카쿠는 맨유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EPL 역대 2위에 해당되고 금액은 무려 1,1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무리뉴와 루카쿠의 궁합이 좋지 않은 상황에 다시 이 둘이 맨유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에버튼 시절 모든 걸 다 부수듯 혼자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것과 달리 맨유에서 루카쿠는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루카쿠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입니다. 그간 뒷공간 침투가 장점이었던 그가 생소한 스타일을 만나자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 프로 생활의 커리어가 맨유에서 모두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샤르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도 루카쿠는 맨유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루카쿠는 맨유에서 1년 동안 지칠 대로 이미 지친 상태였죠. 이때 루카쿠를 원한 이는 인터밀란의 감독 안토니오 콘테였습니다. 루카쿠는 콘테 감독이 자기 위주의 전술을 짤 줄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선뜻 세리에A 행에 사인을 합니다. 이때가 2019년, 아직 루카쿠는 26살로 창창한 나이였죠. 콘테 감독은 약점이었던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를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주었고 루카쿠는 완성형 골잡이로 만들어집니다. 루카쿠 본인도 새로운 이탈리아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도 영어를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만 쓰며 적응합니다. 인터밀란에서 루카쿠는 첫해 23골, 두 번째 해 24골로 맨유에서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부활에 성공합니다. 유로파리그 준우승, 코파 이탈리아 4강, 리그 2위, 확실히 전 스트라이커였던 마우로 이카르디의 이름을 깨끗이 지워줍니다. 콘테 감독의 완벽한 페르소나로 자리매김했지만 2021년 인터밀란이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재정적인 위기에 몰리면서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남에 따라서 루카쿠 또한 이별 준비에 착수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를 원한 팀은 과거 친정팀이었고 원톱 골잡이에 목말라 하던 첼시였습니다. 2년 동안 인터밀란에서 보여준 공헌도, 벨기에 국대에서 98경기 동안 64골을 터뜨린 이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에게 고친 것입니다. 이적료는 자그마치 1,900억. 첼시 구단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첼시의 유니폼을 입게 된 루카쿠는 그동안 저주받은 9번이라 하는 스트라이커의 부활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괴물 루카쿠가 다시 EPL을 과연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국민적인 영웅이 된 축구선수로 한때 분데스리가 최고의 도움 머신이었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